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0억 넘는 매도세를 코스피 시장에 내놨고요. 선물은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 매도 규모를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매수 거래량에 있어서 상당히 좀 활발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군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매수 상위에서는 GS건설이 가장 높은 매수량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금호석유, 기업은행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앞서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세 2% 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은행이 역시나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업종 지수를 이끌어주었다는 거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기업은행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1.2%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 뭐 최근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연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역시나 NH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SK텔레콤 같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매도량이 좀 늘어났던 종목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의 좀 매도량이 나왔는데 역시나 0.3%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지수에 약간은 130만 원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 포스코라든가 LG전자, LG생활건강, KT, 우리금융, 삼성생명 같은 쪽에서 약간은 매도 나왔는데 매매 주체별보다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를 가장 많이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덕분에 0.9%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기아차라든가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종목 쪽에서도 매수세 나왔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5.1%대 급등 양상 보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진칼 같은 종목 쪽에서 3.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호텔 레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러브콜은 기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4.3%대 급등 양상 보였다는 거 그동안 영업 정지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우려감이 컸지만은 최근에 다소 약간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뭐 사실 크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해주는 업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라든가 의료 정밀 관련된 업종군들이 소폭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섬유의복이라든가 종이목재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세 나오면서 역시나 수급이 좋지 않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대형주 중심 장세가 흐름이 아닌 약간은 중형주와 소형주 중심의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장세 흐름보다는 약간은 중소형 장세 흐름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종목들이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도 주로 샀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의 순 매수가 동반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도 같은 종목들, 어떤 동반 순매수하는 업종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제조업종, 제약업종,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을 기관과 외국인 쪽에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 좀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IT 종합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동반 순 매도하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면은 운송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업종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기관 외국인 따라서 순 매수와 순 매도가 좀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바로 세트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사게 되니까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순으로 시가총액 그 순 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정리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순 매수 1위 셀트리온, 그리고 4위 메디톡스, 5위 바이로메드,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업종이 외국인이 오늘 중심적으로 산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다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컴투스, GS홈쇼핑, 성광밴드, 오스템 임플란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처럼 이런 업종들을 오늘 같은 게 외국인들이 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엑토소프트, 인터파크 IND, SK브로드밴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J E&M 대부분 이제 내수주 위주로 매수를 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 엑토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한 가디언 크로스라는 그러한 신작 게임 출시와 함께 기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 순 매수 1위 종목이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마징가 Z라는 게임을 신작 출시하면서 카카오톡 다운로드 1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엑토소프트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반도체 파라다이스, CJ오쇼핑, 파트론, 이라이코, IT 위주 순으로, IT 부품 위주 순으로 순 매도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동향 좀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최근에 살펴보면 테마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IT 부품주들도 오늘은 약간씩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